일단 오늘 해야 될거 먼저 볼게요. 중등 필수 12, 1구간. 단어, 의미, 예문 세 가지 방식으로 익히고, 스피드 퀴즈 아. 100점. 숙제 확인하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드, 리포트. 오케이. 수민이 했고, 이강이 남아서 하시고 가시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불규칙 동사 2구간, read부터 swing까지 말하기 시험 칠 거고요. 그 다음에, words in context, 끊어읽기, 수업한 문장, 복습 확인, 말하기 시험 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덜 읽는 것들, 끊어읽기, 문장 해석하기 수업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words in context, 단어, 의미 제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스피드 퀴즈 100점 도전하기, 말하기 시험. 얘도 리포트 보면, 오케이. 그래서 어제 냈던 거니까 24일 오늘 했네요. 그렇죠. 24일 게 있어야 되는데 23일 것만 있네요. 그렇죠. 24일 날 거를 오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1월 25일, 1월 24일 이게 어제 있었던 거죠?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숙제해서 여기에 단어 같은 경우에 words in context 단어 스피드 퀴즈 100점 숙제가 나갔죠? 그럼 24일이나 25일날 이 숙제가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두 가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민이는 다 했네요. 그러면 남을 필요 없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오늘 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요, 여기 이제 숙제는 녹음이라고 돼 있는 것들, 녹음하는 숙제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녹음하는 어플이 있나요? 네. 수빈이도 있어? 있어요? 네. 오케이. 녹음하는 어플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카카오톡으로 녹음해서 보내려고 그러면 어플 전환하면서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어플 왔다 갔다 하면서 녹음이 계속해서 진행하게 하려면 녹음하는 어플을 사용해서 녹음을 해야 되고요. 잠깐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빨리 연결되라.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하고 되면 녹음 숙제 중등 필수 어휘 12, 단어 의미 예문 제시 세 가지 방식으로 익힌 다음에 스피드 퀴즈 100점 도전하시고요.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문 아까 보여줬듯이 예문 제시 방식으로 세번 녹음하고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쓰기 시험이 내일 실시될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녹음하기 숙제 불규칙 동사 20개씩 두 구간 read부터 swim까지 쓰기 시험 준비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read부터 swim까지 뭐 read, read, read 이런 식으로 3회 녹음해서 카톡 전에 전송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words in context 끊어읽기 수업한 문장 복습 확인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문장이라고 돼 있는데 전체 문장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전체 문장 말고 수업한 문장 알겠습니다. 의미 파악한 문장 3번 녹음해서 카톡 전송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Words in Context, 스피드 퀴즈 100점 도전하기, 쓰기 시험 준비. 그 다음에, 어휘 확장 과제. 아, 맞다. 오늘 숙제 다 내줘야지. 자, 하나는 숙제고, 하나는 수업 자료라고 쓰여 있는 거 있죠? 수업 자료는 수업할 때 쓰면 되는 거니까 숙제 아니에요. 하나는 숙제, 하나는 수업할 때 펼쳐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중등부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동안 사용할 교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리더스뱅크 1이라는 읽기 교재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긴 책인지 궁금하면 블로그에 있는 거 터치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구입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레벨 1, 중1 대상으로 한 읽기 교재니까. 얘들 이제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읽기 수업, 문법 수업을 주로 진행하게 될 건데 읽기 수업할 때이 교재를 사용할 거니까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정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구간인가요, 오늘? 맞죠? 1구간? 네.
그래서 가볼까요? Captain Hook was also afraid of an alligator. 오케이. 그래서 캡틴 훅이 어디 나오는 친구죠? 피터팬에 나오는 사람이죠. 피터팬에 나오는 녀석이 또한 역시 뭐 했다? 두려워했었다 이 말이죠. 두려워했었다. 누구를? 악어를 말이죠. 나? 네, 적고 필요한 내용 적으시고요. 뭐 혹시 문장의 뜻 모르겠는 거 있으면 써주시고요. 그래서 후크 선장이라죠. 후크 선장은 또한 두려워했었다. 악어를 뭐 이런 의미의 문장이죠.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빈칸 놓고 읽어볼까요? 인더. 그렇죠. In the forest, there are many types of wild animals. 그래서 어디에는 숲속에는 있다 그러고 있네요. 많은 종류의 뭐가 야생 동물들이 숲속에는 많은 종류의 야생 동물이 있다. In the forest, there are many types of wild animals. 그다음 문장. 얘는 뭐일까요? Don't? 그렇죠. Don't waste your money죠. 오케이. 너의 돈을 뭐 하지 말아라? 낭비하지 말아라. Waste 낭비하다죠. 돈 낭비하지 마세요. Don't waste your money. 그 다음에 The car's engine was noisy. 그 자동차의 엔진이 어땠다? 매우 시끄러웠다. 차가 고장 났는지 엔진이 시끄러웠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The car's engine was noisy. 그 다음에 I have to pack my suitcase for my trip. 그렇죠. 수트케이스는 어떤 가방 같은 거, 서류 가방 같은 거, 그런 걸 수트케이스라고 그러죠. 여기에 have to가 뭐라고 전에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have to가 뭐였더라? 그렇죠. 뭐뭐 해야 한다. pack은 짐을 싸다 이 말이죠. 난짐 싸야만 해. I have to pack. 무엇을? my suitcase. 뭐 때문에? for my trip 때문에. 나의 여행을 위해서 여행 가방을 챙겨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I'm really happy to meet you겠죠. 난 정말 행복해. 왜? To meet you 해서 너를 만나서 정말로 행복하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가볼까요? Dad baked the cake in the oven. 그렇죠. Bake 빵을 굽다란 뜻이고요. 하다시인데 ed 붙었으니까 d 붙었으니까 과거형이죠. 아버지께서 구웠습니다. 뭘 구웠대요? 케이크를 어디다가? In the oven. 오븐에다가 케이크를 구우셨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 played inside because it rained a lot죠. 오케이. 우리는 놀았대죠. We played 어디에서? 실내에서, 안에서. 왜? Because it rained 했기 때문에. 어떻게 rained 했기 때문에? A lot. A lot의 뜻은 뭡니까? 많이 라는 뜻이죠.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because it rained a lot. rain은 이름씨로서는 비, 하다씨로서는 뭐? 비가 내리다. 자, 오케이. 그다음 가볼까요? When you were a kid, which dinosaur was your favorite? 그렇죠. 오케이. When you were a kid, 유가 kid였었을 때, 네가 어린이였을 때, when you were a kid, 어느 공룡이 favorite이 뭐죠?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거, 그렇죠? 어느 공룡이 가장 좋아하는 녀석이었니? 뭐 티라노사우루스였니? 뭐 아니면 뭐 트리세라톱스였니? 뭐 이런 얘기죠. 남학생들 공룡 이름 좀 알죠? 뭐가 있나요? 잘 모릅니까? 공룡에 관심이 많은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알로사우루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처음 들어봅니까? 오케이. 네가 어린이였을 때 when you were a kid 어느 공룡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였니? Which dinosaur was your favorite?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contact가 뭐죠? contact. 칸테 접촉이죠, 접촉. 됐습니까? Too much contact with the sun. Too much contact with the sun. 누구와의 태양과의 너무 많은 접촉은 can hurt your skin이라든지 can harm your skin 이렇게 하면 되겠죠. damage도 있네요. 됐습니까? damage 하다시로 쓰이면 뭐 하다? 아프다. 손상을 주다. 그렇죠.
아픈 게 아니죠. 맞습니까? 접촉이 아프겠습니까? 접촉이 아프게 하는 거죠. 너의 피부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태양과의 너무 많은 접촉은 너의 피부에게 손상을 줄수 있어. Too much contact with the sun can damage your skin. 그 다음, could you do me a favor죠? Could you do me a favor? Favor의 뜻이 뭡니까? 호의라고 돼 있는데, 그쵸? 호의가 뭐냐면,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뭔가 해주는 걸 보고 호의라 그래요. 호의. 나한테 뭐좀 호의를 좀 베풀어 줄수 있겠니? 라는 얘기죠. 내 부탁 좀,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이런 말입니다.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니? Could you do me a favor? 난 너의 도움이 필요해. I need your help. 어떻게? A lot. 많이 필요하대죠.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the dog이 뭐 했다? barked 했대죠. barked. 그쵸? 그 개가 짖었다. bark. 짖다란 뜻이고요. ed 붙었으니까 과거형이죠. stranger가 뭡니까? stranger는 낯선 사람이죠. strong이죠. strong. 강하는요. 낯선 사람을 향해서 짖었단 말이죠. 그 개가 짖었습니다. the dog barked. 누구를 향해? at the stranger. 낯선 사람을 향해서 짖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집어넣었단 얘기네요. 무엇을 letter를 어디다가 in the mailbox 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넣었습니다. She put the letter 어디다가 in the mailbox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넣었다. 그 다음 낚시하는 것을 즐긴다죠. 나는 낚시하는 걸 즐깁니다. I enjoy fishing. 내가 쉬는 날 on my day off. 그것은 나의 취미야. It's my hobby. 하비가 뭐예요? 그렇죠. I enjoy fishing on my day off. It's my hobby. 다음 계속해서 he always helps with the more for his wife. 그는 항상 도와준대죠. 그렇죠. 뭐를 도와준대요?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housework가 집안일이죠. He always helps with the housework. For his wife. 아내를 위해서 housework를 항상 helps 해준다, 도와준다. 오케이. 그 다음에 휴네요. 휴. 휴. We are safe. We side죠. side. 뭐 하다? 한숨 쉬다. 휴. 우린 안전해. 우리는 한숨을 쉬었다. We side. 한숨 쉬다. sigh의 과거형 side. 그 다음에 it's fun to listen to dance to 이런 거죠. 재미있습니다. It's fun.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은 to dance to music. It's fun to dance to music.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은 재밌어요. It's fun to dance to music. 그 다음에 to bow is to protect something from attack. 그쵸?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뭐죠? To 그렇죠. defend 뭐 하다? 방어하다. 그러니까 여기 defend하고 protect하고 같은 말이죠. defend 방어하다, protect 보호하다. 그래서 to defend 하는 것은 방어하는 것은 보호하는 것이다. to is to protect 무엇을 something 어떤 것을 뭐로부터 from attack. attack이 뭐죠? 공격이죠, 공격. 여기서는 공격. 공격으로부터 something을 protect 해주는 게 defend 해주는 거다. defend, protect, 비슷한 뜻. 그다음, what more do you plan to go?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what college죠, what college. 어느 대학교에 너는 갈 계획이니? 맞죠? 어느 대학교에 what college? 너는 갈 계획이니? Do you plan to go? What college do you plan to go to? 어느 대학교에 갈 계획이니? 그다음에 the fireman, firefighter 이런 거거든요. put out이 뭐 하다일 것 같아? put out 끄다겠죠. 끄다. 됐습니까? put out 끄다. 그 소방관이 껐습니다. The fireman put out 무엇을? The fire. put out은 합쳐서 불을 끄다란 뜻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내일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문 읽기 녹음해서 보내주시고요.
네, 불규칙 동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도록 합니다. 수업 시간에 말하기 테스트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Slide. Okay, 그래서 My tongue helps me make a different sound when I talk. 맞지? My tongue helps me. My My tongue tongue helps helps me me make different sounds. make Make different different sounds sounds when I talk. when I talk. 그렇죠? My tongue helps me make different sounds when I talk. Okay, 계속해서 그렇죠. 근데 your tongue is used 해야 되겠죠. 혀가 사용합니까? 사용당합니까? 그렇죠. 입장사가 어떤 시 앞에다가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무슨 동사? 이 be 동사. 그렇죠. 다 같이 your tongue is used. Your tongue is used for tasting. For tasting, not smelling. Not smelling. Your tongue is used for tasting, not smelling. Your tongue is used for tasting, not smelling. 다음 계속해서 이건 뭐였고 big is sometimes called a 그렇죠 다 같이 a big is sometimes called a big is sometimes called a bill A beak is sometimes called a bill.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였더라 Shape. shape이죠 이게 좀 어려운 거 나오네 그렇지 이건 뭐였더라 Environment. environment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eating habit 됐습니까 이거 뭡니까 영어로 Of. of죠 됐습니까 다 같이 the shape Shape of a of the bird's bird beak adapted is adapted to its eating habits eating habit and its environment environment. 됐습니까 The shape of a bird's beak is adapted to its eating habits and its environment. The shape of a bird's beak is adapted. The shape of a bird's beak is adapted. 누구에게? To To its its eating 이리 habits and its environment. environment. Environment는 중학교 가서 엄청나게 나온 단어니까 미리 봐두면 좋겠죠. The shape of a bird's beak is adapted to its eating habits and its environment. Okay, 그 다음에 이건 뭐였더라? Fluffy. Fluffy 이거는 Flow. growth. 그렇죠? 맞습니까? growth. 그 다음에 Covering. that Outer. Makeup. make up the outer covering of a bird. 다 같이 a feather is one of the 다 같이 Fluffy. a 시작 a A feather feather is is one one of of the the fluffy fluffy growths growths that that make make up up the the outer outer covering covering of a of a bird. bird. A feather is one of the fluffy growths that make up the outer covering of a bird. Okay,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였고? Spend. spend. 그래서 바로 가볼까요? When됐나요? 시작. When you you spend spend money, money, you buy something. you buy something. 됐습니까? 내가 같이 when you spend money, When when you you spend spend money, money, you buy something. you buy buy something. something. When you spend money, you buy something. Okay, 그 다음에 If 준비됐죠? 시작. If you you spend spend all your your money money on on candy, candy, you you cannot cannot buy buy a a toy. toy. If you spend all your money on candy, you can't buy a toy. 그렇지. If you spend all your money on candy, if If you you spend spend all all your your money money on on candy, candy, you can't buy a toy. you You can't can't buy buy a a toy. toy. 그다음에 이건 뭐였고 어떤 Deep, deep, 어떤 shallow shallow, 이건 뭐였고 puddle, puddle 다 같이 a or lake is deep but a puddle is shallow 다 같이 a lake is deep but a puddle is shallow but but a a puddle puddle is is shallow shallow. A lake is deep, but a puddle is shallow. 오케이 그다음에 F로 시작하죠 이거 그렇죠, fish죠, fish. 그 다음에 in my dresser. 그 다음에 Many clothes. many clothes, a lot of clothes.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였더라? Drawer. drawers, 맞습니까? I I can can fit fit a lot of clothes a lot of clothes. in my dresser because the drawers are deep.
because the drawers are deep. I can fit a lot of clothes in my dresser because the drawers are deep. I can fit. 나는 넣을 수 있다. Can fit 무엇을? A lot of clothes. 어디다가? In my dresser. Where? Because the drawers are deep.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였고? Basement. 이건 뭐죠? 위? 뭐뭐 위에? Above. Above. 그러면 above the ground. 이건 뭐였고? Below. 그래서 뭐? Below the ground. 자, 다 같이 a basement is below the ground, not above the above it. Yeah, above the ground, above it. 다 같이 a basement is below the ground. A basement is below the ground, not above it. Not above it. A basement is below the ground, not above it. 오케이, 여기서부터 할 차례군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er grades are above average or better than most students. 다 같이 Her grades are above average. Her grades are above average or better than most students. Or better than most students. 오케이, 그래서 grade가 뭐였더라? 성적. Average가 뭐였죠? 평균. 평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한대요? Her grades가 are 이때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의 성적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대요? Above average. 그렇죠, above average. 평균 위에 있다. 평균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이렇게 얘기한 above average하고 better than most students하고 어떤 의미? Opposite. 같은 의미. 네? Synonym. Opposite는 반대. 아직도 아파? 아직도 아파? 아직도 몸이 회복이 안 됐어? 괜찮아졌어? 네. 알겠습니다. Better than 누구누구보다 더 나은 이 말이죠. Most students가 뭐였죠? 대부분의 학생들 됐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보다 더 나은 이 부분이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보다 더 나은 Better than most students 됐습니까? Grades are 그녀의 성적이 있다. 그 above average 예. 그러니까 평균 위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 better than most students. 됐습니까? 그녀의 성적들이 있다. Her grades are. 그녀의 성적들이 있다. Her grades are. 어디에? Above average or better than most students. 됐습니까? 이 부분이 뭐라고요? Better than most students. 오케이. 그래서 이강아 뭐라고요? She. 아, 언제부터 그녀의가 she가 됐을까? her grade. 부분 나도 하겠죠. Her grades are above average or better than most students. 내 도움 안 받고 혼자 뭐? Her grades are above average or better than most. 헤이, 됐습니까? 헤이, 뭐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한 번 더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Her grades are above average or better than most students or better than most students. 오케이, her grades are. 오케이, 구글에게 한번 부탁드려볼까? 뭐라고 하시는지. 오케이, 그녀의 성적이 있습니다. Her grades are. 오케이, 잘 하네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After looking all over the house, he was
these two final spots keep between the cushion and cushion. After looking all over the house, he was relieved. He was relieved to finally spot his keys. Between the couch cushions. Between the couch cushion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강아 relieved가 뭐였더라? 잠시만요. relieved가 뭐죠? 그렇죠. 안심하는 휴 하는 거죠. 그렇죠? 안심하는 거죠. 오케이. 스팟이 뭐였더라? 도착하다. 찾다 이 말이죠. 도착하다. 카우치가 뭐였더라? 소파. 소파. between이 뭐였더라? 뭐뭐 사이. 오케이. 그래서 after looking all of the house가 뭔 뜻이에요? after looking all of the house. 그렇죠. 지방 곳곳을 다 둘러본 후에 이 말이죠. 지방 곳곳을 모두 둘러본 후에. What's the matter with you? 아, 떨어뜨려가지고. 아, 나 잠시를 가만히 못 있네. 집안 여기저기 둘러본 후에 after looking all of the house. 집안 곳곳을 이잡듯이 뒤집은 후에 after looking all of the house. 그는 안심했습니다. Where? To finally spot his keys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마침내 그의 열쇠를 찾았기 때문에 됐습니까? 마침내 그의 열쇠를 찾아서 To finally spot his keys 어디에서? Between the couch cushions 됐습니까? After looking all over the house 오케이. 그래서 집안 전체를 훑어본 후에 after looking all over the house 뭐라고요? after looking all over the house he was relieved 그는 안심했습니다. he was relieved where to finally spot his keys 뭐라고요? to finally spot his keys 어디에서? between the couch cushions 됐습니까? after looking all over the house After looking all over the house, he was relieved. To finally spot his keys. Between the couch sofa, couch cushions. Okay, 그래서 안심한 relieved. 찾다 spot. 마침내 finally. 됐습니까? 왜? 가만 내려놓고 또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그다음 문장 준비됐나요? 읽어볼까요? If you spot an eagle in the distance, you notice it even though it may be hard to see. 그러니까 If you spot 한다면이죠. 그래서 if you 무엇을 spot 한다면? An eagle. An eagle은 eagle인데 어떤 eagle? In the distance에 있는 이글을 If you spot an eagle in the distance 한다면 You는 뭐 한대요? You notice it 한대죠 Even though it may be hard 할지라도 그렇죠? Even though it may be hard 할지라도 뭐 하기에? 뭐 하기에? To see 하기에 그러니까? Okay, 그래서 in the distance가 뭐죠? In the distance? 멀리 멀리에 있는 이죠 멀리 있는 그러니까? Notice가 뭐죠? Notice가 뭐죠?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다. 그 다음에 Even though it may be hard는 뭔가? Even though 이게 좀 어렵긴 한데 Even though it may be hard 비록 그것이 뭐 할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하기가 to see 하기가 그렇습니다. If you spot an eagle in the distance.
in a distance에 있는 in the distance에 있는 an eagle을 spot 한다면 you notice it. 'Even though it may be hard to see, okay, 좀 문장이 이렇게 영어스럽게 쓰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저기 멀리 있는 독수리를 만약에 찾는 스팟,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스팟하고 뭐하고 같은 말이다. 스팟하고 notice하고 같은 말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문장을 써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마치 마약 니가 찾는다면 if you spot 무엇을 an eagle in the distance you notice it even though it may be hard to see. 가 어? 9분이네 벌써? 시간 이거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했죠, 그쵸? 뭐였더라? 이건 뭐였죠? Great. 그쵸? 그 다음에 이거 합쳐서 Above average. 다 같이 Her grades are above average. Or better than most people. Or better than most people. Most students. 그 다음에 after looking all over the house 뭐라고요? After looking all over the house he was relieved to finally spot his keys between the couch cushions.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뭐였더라? In a distance. 그렇죠? 그래서 if you spot an eagle in a distance, you notice it even though it may be hard to see. Okay, 여기까지 좋습니다.